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예배당에 오실 때 보니까 뭐 좀 시끄러운 소리들 안 들리시던가요? 예, 폭죽도 들리고 뭐 오늘이 장애인 오늘 개막식이 오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막 공연을 하고 뭐 좀 유명한 사람들도 오는 것 같습니다. 가수들이랑 와서 하는데 시끌벅적한 것 같은데 뭐 소리는 나는데 시끄러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거기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그 음악 그 공연을 들으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참 예배당 고요한 곳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서 이 412장에도 보게 되면 각 구절구절마다 이 평화가 나옵니다. 평화. 그래서 특별히 4절도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듣고 또 나누시다 보면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진노 아래 놓인 전 인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서 개요가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이렇게만 듣기만 해서도 좀 안 되시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직접 이걸 한번 내가 외우려고 머리에 이렇게 담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남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이라고 말씀드렸고 12장부터 16장은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으로 이런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하고요. 지금 2장 계속 2장에 걸쳐서 두 번째 그 정죄, 복음이 왜 필요한가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오늘까지가 이제 복음이 왜 필요한가. 마치 병원에 가면 우리 병원에 가면 바로 치료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리고선 그다음에 뭐예요? 이 검사들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단하는 사람들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부분이 지금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마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진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진단 속에 올바른 또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죄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그런 병이 무엇인지 아는 그 부분들이 지금 매우 이런 중요한 이런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병원에도 보면 이 진단 장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MRI 같은 뭐 그런 것들은 진단하기도 비싸고 그 장비 자체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만큼 이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칭의의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로움을 입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의로움을 받는 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그 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6장부터 8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 그 부분들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12장부터 15장은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제 지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입니다. 예, 계속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런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유대인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지난 수요일 날 나눴는데요. 여기에 보면 죄로 인해서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오늘 다룰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이제 지난 내용 좀 잠깐 복습하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들의 자만과 위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율법을 안다,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만과 위선. 아, 그리고 이제 할례자라고 이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할례자라고 그들이 경멸하죠. 그런데 그들의 그릇된 이런 할례와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 그들과 같이 우리가 자만과 위선적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참 귀하죠? 교회 진리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갖고만 있다고, 알고만 있다고 그런 데서 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겸손히 들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부터도 저 자신을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 저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과 위선적 태도를 경계하자. 두 번째로는 할례에 대한 어떤 그런 표면적인 행위보다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식 준수보다는 실제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그 의미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삶을 통해서 순종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행하는 많은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침례를 행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너울을 쓰시잖아요. 이것은 물론 하는 것들이 참, 그런 것들의 행위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또 합당한 태도로 우리가 드려져가는, 그래서 참된 의미에 맞게 내면과 삶을 통해서 이 진리들을 또 이 의식들을 입증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그들이 왜곡하고 참 이런 궤변으로 반발하는 그런 많은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그런다 그러면 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안 받거든요. 다른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전인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첫 부분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종 선언입니다. 앞에서 계속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그 이방인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이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뭔지를 분명히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그리고선 여기서는 9절에서는 이제까지 이제 결론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는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선언하였다라고 했는데 좀 흠정역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섬세하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검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증하다는 건 뭡니까? 무엇을 검사해서 테스트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거들을 확보한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죄 아래 있다는 게 결국은 이런 여러 증거들로 인해서 확실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검증하고 입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검증하고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상관없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마치 이 검사가 이 재판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까지 계속 나열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9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죄 아래 있음, 여기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아래 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간다라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싫어도 어떻겠습니까? 종이니까요. 죄를 짓는 겁니다. 짓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참 이런 좋은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뱃속에 있을 때에도 태아에게 참 이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고 태아 양육부터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는데도 이 그릇 가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실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능숙하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늘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를 범하는 자이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영혼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을 하겠지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범하는 그런 죄 수준이 아니라 이건 마귀가 죄를 조장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되지 않습니까?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희는 다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어요. 죄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저희였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 교훈의 본,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마음으로 순종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노예 해방이 있잖아요. 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죄의 종, 의의 종, 아, 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검증됐고 확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증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증을 하는데 그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10절부터 12절은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10절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없다라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건 특별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약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귀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깨닫는 자. 사람을 깨닫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죄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게 뭡니까? 이 철학이나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능성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사실 가능성이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안 찾고 은인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초에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치우쳤다는 것도 하나는 뭡니까? 이 잘못 갔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무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서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철저히 의인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옛날의 모습은. 저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드린 것 같이 전 인류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부패했어요. 가능성이 1%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100% 인류가 100%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는 걸 구약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어떻습니까? 다 치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치우쳐서 아까 다 이 그릇 같잖아요. 다 더러운 자, 무가치한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바울은 이 구약에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약 성경도 이러한 진리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부터 14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패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의 언사가 악하다. 말로 하는 것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13,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열린 무덤. 이 무덤이 열렸어요.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그래서 더러운 얘기들이.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을 통해서.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어떻습니까? 속임을 일을 삼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게 그냥 일이에요. 매일의 일상이야.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뱀의 꼬임에서 범죄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속였잖아요. 그 독이, 이 죄의 독이 들어갔잖아요. 이 독,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한테 각종 저주를 하고 이 말로도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실질적인, 신체적인 어떤 것을 가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욕하는 분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 이 자식들은 많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 뭐 어떤 아니 하여튼 그렇죠? 참 그걸 우리가 잘 그 욕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그걸 연구를 해보면 그걸 자식한테 그런 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그런 욕들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주잖아요. 그리고 아주 악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식한테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사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구약 인용을 구약을 인용했어요. 시편 5편에 보면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실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모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7절에서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것이 사람의 말로 하는 그것이 이런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짐승 이를 내놓고 있는 참 이런 물을 뜻한 이 짐승. 근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 가까운 부부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뭐 화가 나면 악해지면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아, 그럴 뿐만 아니라 언사가 악하길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악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사가 악하고요. 또 그 길이 어때요? 인생의 길이? 참 행복을 원하는데 그 길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이 빠른데요. 뭐에 빠릅니까? 피를 흘리는데.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해치고 죽이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어때요? 참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 길이 어떻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고생했던 것밖에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참 고생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제가 아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 예전에 뭐 누구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고 뭐 다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평강을 원하잖아요. 10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찬양 드렸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원하고 참 이렇게 열심히 달려보지만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 흘리는데 발은 빠르지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한번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돈 많으면 평강할까요? 아니면 권력이 많으면 평강할까요? 명예가 많으면 평강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사람의 행사가 악하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우리 가서 많이 듣고 추위에 떨으면서 참 뭐 연예인 가까이서 볼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다시 걸어올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충만해서 돌아오겠습니까? 거기서 남는 것들은 참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게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의 마음.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에 7절, 8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서 59장 7, 8절을 인용을 해서 바울은 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것들이 성경에 또한 이런 근거에서 이 말을 대언하는 것임을 또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19절부터 20절은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냐 그랬을 때 선행으로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떻습니까?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철저히 부패했어요. 기본적으로 부패했고 언사가 부패했고 그래서 행사가 부패해요. 그리고 그 길이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위로 선행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여기 보면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하구나. 우리 사람을 재판할 우리 판사가 판결할 때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갖고 합니까? 이 법에 기록된 대로 근거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율법을 통해서 아, 참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어쨌든 철저히 부패한 인간은 선행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3장 9절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재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언사가 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사가 악하고 그 길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교훈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진노 아래 있었던 저희는 어떻습니까? 진짜 철저히 무능해요. 조금 무능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철저히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우리 아닙니까? 없나니 없으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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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한 우리는 정말 무익한 자들입니다. 무익한. 그런데 우리의 길이 어떻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이 가능성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구제불능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기 공연 보러 가 있었겠죠. 왜?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귀신의 영을 따랐던 자들이었죠. 또한 전에는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에베소서 그 다음에 말씀들을 이어보면 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큰 사랑으로 허물로 우리의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을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11절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가 뭐 구원받은 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아서 뭐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참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우린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실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어떤 분들이 저희들에게 참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해주시고 기도를 해서
저희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로마서 10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부르지만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안 부르죠?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파주지 않았다면 어찌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없었으면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없었으면, 그들의 발이 없었으면, 수고가 없었으면 저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비참한 상태에서 놀라운 구원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있도록 알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듣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시죠? 언제부터입니까? 혹시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닙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정말 이걸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예. 요즘은 참 쉽지 않잖아요. 카톡도 복구됐더라고요. 그냥 이거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초청장도. 그냥 사진 하나 해서 보내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안 한다면.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발로 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다 초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적어도 아직 내일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성도님들 또 기억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희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저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발에 의하여, 누군가의 입에 의하여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졌을 때 저희들이 오늘날 이런 놀라운 이런 구원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또 큰 책임감을 갖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빛을 감는 양으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